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활입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처 1인자인 박찬진 사무총장과 2인자인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들이 경력직으로 채용된 이른바 특혜 채용 의혹,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가 국민권익위에 이번 선관위의 채용 의혹을 신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국민권익위가 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올해 1월 27일 발족한 단체로 국민의힘 지방의원, 즉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중에서 만 45세 미만의 상대적으로 젊은 지방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현재 310명의 지방의원이 이 단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은 이상욱 서울시의원이 맡고 있고 수석부회장은 지민규 충남도의원, 부회장은 정재욱 경남도의원, 사무총장은 김세종 서울 동대문구의원이 현재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중앙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에 대한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자녀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전남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됐고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의 딸도 충남 보령시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전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 역시 군청에서 선관위로 이직한 후 초고속 승진으로 논란을 빚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이어서 선관위 고위급 자녀의 선관위 채용 의혹과 고용세습은 공정을 중요시하는 청년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공정하지 못한 공기관에 대한 실망까지 안겨주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명분으로 감사원 감사 등을 받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무소불위 권력 집단이라는 오명을 쓴 지 오래지만 오히려 당당하다. 선거를 관리하는 업무 특성상 함부로 지적하는 사람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또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은 어디든 성역이 없어야 한다. 견제와 감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또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공정함을 지키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도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채용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면서 권익위는 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주길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국민의힘 지방의원, 즉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가운데 45세 미만의 젊은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힘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이번 선관위 고용세습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부방대 대표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대표가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 부패한 선관위를 처단하라는 강도 높은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입장문에서 북한의 해킹 공격을 수차례 받고도 국정원과 행안부의 보안 점검을 거부한 선관위, 심지어 국정원으로부터 해킹 관련 통지를 받은 적도 없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선관위, 지난 대선 때 속구리 투표 논란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도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선관위, 4.15 총선 재검표에서 한 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빳빳한 가짜 투표지들이 40% 이상 나오자 투표용지를 형상기억 특수용지로 만들었다는 엉터리 해명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시켜서나 결국 새빨간 거짓말이란 것이 들통난 선관위, 이제 선관위 고위층 자녀 채용 논란까지 일으킨 선관위,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바로 선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어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 선관위는 이미 최상층 포식자가 되었다면서 절대 스스로 힘으로는 바로잡지 못한다. 자정 능력이 없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경욱 전 의원의 재판을 기각했다면서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일, 바로 검찰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마지막으로 지난 정부에서 잘못한 일을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잡아달라면서 신속히 부탁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미디어 관련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창립총회를 가진 조직인데 KBS, MBC, 연합뉴스, YTN 등 이른바 공영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비좌파 성향 현직 언론인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미디어 관련 단체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이런 공영언론을 완전히 장악해서 지금까지도 상층부를 여전히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굉장한 핍박을 받고 여러가지 불이익을 겪은 언론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입니다. 이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대해서 통렬히 질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인 총연합회는 최근 발표한 문재인 윤석열의 국정 1년 언론노조에게 언론을 묻는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지난 10일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당선부터 누렇게 했던 떡잎이었다며 말 그대로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민노총 언론노조는 더 나아가 이런 터무니도 없고 파당적인 선동은 옳지 않다고 보는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를 여권의 보살핌 속에 행동대장 노릇에 여념이 없는 관변 극우 언론단체라고 모욕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노총 언론노조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 정권 퇴진운동의 행동대장 노릇에 여념이 없는 친북 극좌단체라고 불러도 되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살아있는 권력과 그의 기생에 사적인 이익을 탐하는 세력에 대한 비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언론의 자유일 뿐 아니라 언론의 엄중한 의무이기도 하다. 언론의 자유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다. 대통령을 비난해도 잡혀가지 않아야 하며 소수여도 다수의 횡포로부터 안전해야 하며 사회의 대다수가 싫어하는 생각을 하는 약자의 자유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묻는다. 문재인 정권 이래 민노총 언론노조는 언론의 자유의 수호자인가 파괴자인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민노총 언론노조는 살아있는 권력의 부조리와 정책 실패, 심지어는 국익 훼손 행위에 대해 서리빨 같은 비판을 했는가? 입시 비리 등 각종 부조리로 사법부의 단죄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가 팬미팅까지 하며 부활을 꿈꿔도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국가경제를 거덜내도 각종 불법행위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붕괴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줬다는 USB가 무엇인지 그 직전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무슨 근거로 김정은이 핵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했는지 민노총 언론노조가 서리빨 같은 비판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성명은 오히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민노총 언론노조가 낸 521개의 성명 상당수는 언론 장악을 위해 방통위원과 언론사 이사, 사장들을 겁박하고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당을 공격하는 내용이었고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것은 단 3개, 0.58%에 불과했다. 그나마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도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반면 이제 갓 1년이 지난 윤석열 정권에 들어선 민노총 언론노조의 성명 81개 중 17개, 20%가 정권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이쯤 되면 언론노조의 성명은 언론 활동이 아니라 정치 활동이라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문재인 정권 5년은 물론 현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도 다수의 횡포에 노출된 소수가 여전히 존재한다. 소위 좌파를 자처하는 민노총 언론노조 지부가 회사를 점령한 KBS와 MBC, YTN 등에서 그들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격 침해와 인사보복 등 온갖 탄압에 시달리고 있는 언론인들에 대해 민노총 언론노조는 가해자였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당시 언론노조 KBS 본부는 버젓이 사내 게시판에 파업에 불참한 보직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불이익을 공언했고 이후 실제로 이 블랙리스트대로 인사보복이 자행됐다. MBC는 언론노조에 동조하지 않았던 88명의 기자를 모두 비취재부서로 발령한 후 5년이 넘은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YTN 역시 KBS와 MBC처럼 민주당의 공영방송장악위원회 문건에 따라 구성된 인민위원회식 미래발전위원회와 노조가 때로 몰려다니며 파업에 반대하거나 불참한 동료들을 숙청하고 5년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 인사보복을 이어가고 있다며 민노총 언론노조는 언론의 수호자인가 파괴자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세 번째로 1943년 미국 대법원은 웨스트버지니아 대 바넷 사건에서 국가에 대한 경례를 강요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고 판시하면서 강제적인 의견 통일은 묘지의 만장일치만을 달성할 뿐이며 특출한 지성들에 힘입어 지적인 개인주의와 문화적인 다양성을 누릴 수 있으며 지위과를 막론하고 누구도 무엇이 정통인지를 규정할 수 없으며 또한 그 문제들에 관한 신념을 말이나 행동으로 고백하도록 시민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다고 일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은 이 같은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대한민국 건국과 박정희가 일으킨 한국 현대사의 회오리 그리고 미국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 설정 등에 대한 최근의 논쟁은 어느 정권에서든 국가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민노총 언론노조는 어떠한가? 사회의 대다수가 싫어하는 생각을 하는 약자의 자유를 보호하기는커녕 나와 같지 않으면 무조건 친일이며 독재 찬양이며 반통일, 반민족, 적폐 세력이며 부역자들이라고 몰아세우지 않는가? 독선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광신도가 우글거리는 이단 종교와 똑같이 잔인하고 살인적이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민노총 언론노조는 잊지 말기 바란다. 모두에 언급한 윤석열 정권 1년 다시 언론 자유를 묻는다라는 민노총 언론노조 성명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라면서 민노총 언론노조의 성명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노동시간 연장으로 죽도록 일하다 과로사하고 살려고 노조하다 폭력배로 몰려 죽고 저임금과 물가 폭등에 찐둘려 죽고 외교 참사 불똥이 전쟁을 불러 떼죽음을 당한다면서 다짜고짜 사방이 곡소리라고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언론노조가 자기들이 낸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온갖 험한 소리만 골라서 했던 모양입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그야말로 강성좌파 정권의 홍위병, 강성좌파 정권의 스피커 노릇을 했던 아주 형편없는 자들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은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을 증오하듯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혐오할 생각은 전혀 없다. 또한 민노총 언론노조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그러듯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과 동업자 정신으로 엮일 생각도 전혀 없다. 진정으로 그러하다. 그러나 비판이 성립하려면 선동이나 거짓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사방이 곡소리라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비판은 도대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끝내 우기고 있다면 문재인 정권 시절엔 왜 사방에 곡소리가 안 울렸을까라고 민노총 언론노조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어서 민노총 언론노조는 이런 터무니도 없고 파당적인 선동은 옳지 않다고 보는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 등 멀쩡한 사람들을 권력의 떡고물을 노린 관변 극우 세력이라고 모욕했다. 어이가 없다. 권력의 떡고물을 노린 관변 세력이라고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를 포함한 소위 좌파 진영이야말로 극강의 원조 아닌가. 방송계만 해도 문재인 정권 시절 강탈한 KBS와 MBC, YTN의 사장 등 경영진과 보도국 주요 간부 자리 등 권력의 떡고물을 입에 물고 있는 민노총 언론노조 패밀리들이 건재하고, 민노총 언론노조와 소위 좌파 진영이 문재인 정권과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하다시피 하며 5년 내내 관변의 정수를 보인 증거가 지천으로 늘렸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게다가 자칭 진보좌파의 지난 5년간 행태는 어떠한가? 수백만 명을 죽일 수도 있는 북한 핵개발에 침묵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또다시 피해 호소인으로 저격한 다큐영화에 남몰래 열광하고 개인서점에 하루종일 일시키면서 밥도 안 주겠다는 아오지급 열정페이에도 먼 산만 볼 뿐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학생들에겐 획일적 국수주의 세계관을 강요하는 건 미래를 위한 농사라고 생각한다. 보통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들을 극우 세력으로 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편가르기가 주특기인 민노총 언론노조가 그렇다면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는 누구의 편인가 굳이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겠다. 우리는 주관적 진실보다는 객관적 사실의 편이며 견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편이며 정치투쟁의 골몰하는 부유한 거대 노조가 아닌 정치투쟁을 거부한 MG노조 같은 건강한 노동조합의 편이라고 말이다. 우리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이런 견해에 동의하기는 어렵겠지만 당신들처럼 폭력적으로 획일적 생각을 강요할 뜻은 추호도 없다. 다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처한 극한의 진영 대결이 완화될 것이며 권력자들이 싫어하는 언론의 자유가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만큼은 알아줬으면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는 이번 성명의 마지막 부분을 언론은 헌법으로 이례적인 자유를 보장해준 사회의 용기에 빚을 지고 있다. 이 빚을 갚으려면 언론은 우선 권력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노총 언론노조도 지난 5년의 떡고물과 관변, 극우로 얼룩진 과오를 반성하고 우리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4년을 건강하게 비판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맺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의 이번 성명이 아니라도 민노총 언론노조, 그야말로 언론계의 좌익 세력 중에서도 아주 골수 좌익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그 행태에는 정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정권이 바뀌고 자기들이 지지했던 이제 정권이 물러나니까 조금 추워질 것 같으니까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저 현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